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 삼성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동시호가 시간인데요. 자, 팔만전자가 조금은 무너지면서 좀 위태위태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러한 이면에는 삼성전자가 왜 지금의 주가 하락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 파운드리 시장 1위에 도전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맞서서 지금, 자, 글로벌 파운드리가 좀 이제 매각 이슈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 쪽이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업체가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4위 업체예요. 그래서 자, 이러한 업체들을 인수하겠다, M&A를 하겠다. 일단은 이러한 좀 말들이 또 이제 나온 것들이 좀 심상치 않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좀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진행을 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떠한 미래를 도모를 할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대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주식대가 지금 현재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 두 달에 50만 원, 자, 원래는 한 달에 50만 원짜리 상품인데요, 추가로 저희가 1개월 더 드리고 있고, 그리고 자, 증권사 제휴를 하시게 되시면 저희가 총세 달을 더 드려서 총 다섯 달에 50만 원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오늘 조금 빠졌다라고 하는데 조금 내 계좌가 좀 위태위태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진짜 시장이 이렇게 잘 가고 있을 때는 뭐 다들 잘 가고 있는데 내 계좌만 안 간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빠질 때는 또 영락없이 같이 내 계좌도 본인들의 계좌도 같이 빠지기 마련이죠. 자, 그렇게 깨지고 당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좀 구해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미리미리 자, 이러한 부분들에 좀 대처를 하고 그리고 하반기에 있어서 수익적인 부분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삼성전자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일단 TSMC의 실적 발표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TSMC가 일단은 자, TSMC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점.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악재적인 부분으로 오늘 시장에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이 조금 많이 좀 빠졌는데요. 자, 그 와중에 거기서 좀 많이 빠진 종목을 뽑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엔비디아. 자, 그래픽 가격에 따른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4% 정도 가량. 그러니까 계속해서 신고점을 찍고 있던 엔비디아였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코인 쪽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네. 코인 쪽에 이제 채굴하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코인 쪽의 시장이 조금은 붕괴가 될 조짐들이 보이자 자, 이러한 것들이 좀 중고 매물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그래픽 카드의 소비량을 조금은 줄어들게 하였다. 자, 요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IT 반도체 쪽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자, 지금은, 자, 요기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자, 제가 IT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되게 민감하다. 네, 그래서, 자, 환율에 의해서 외인들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길게 이렇게 나열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국내에 자, 외인들에 따른 규모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지수 상승을 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지수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있었죠. 자, 그런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환율이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오른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외인들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씩은 그래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염려스러운 구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인 효과로 좀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번역되어 있는 기사문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 외국계에 이제 있었던 것들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기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 텍사스 오스틴 시가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자, 텍사스랑 좀 그래도 가까운 구간인데요. 그래서 자, 텍사스 윌리엄스 카운티를 고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이제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아직까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부분이 진짜로 진행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예, 제대로 된 소식은 아니지만, 일단은 기사를 인용해서 말을 한다면
지금 텍사스 쪽에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고려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삼성전자는 문서에서 애리조나나 뉴욕 등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대체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라고 거듭 전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지금 투자라던가 이런 유치를 좀 어떻게 좀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러웠던 것들도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물색을 하면서 좀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인텔이 세계 4위, 자,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근데 뭐 일단은 글로벌 파운드리 쪽에서는 일단은 부인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 1위, 뭐 2030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을 이제 세계 1위를 자,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TSMC를 따라가기도 조금은 버거운 상황인 삼성전자인데, 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조금은 악재적인 영향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세계 4위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자, 다만, 피인수 기업으로 지목된 글로벌 파운드리 측은 이 같은 매각에 부인을 했다. 자,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익명의 정보원을 이용한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반도체 생산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 중이다. 자, 거래 규모가 약 34조 원 달러라고 이렇게 또 이제 말이 나왔네요. 자, 이러한 것들까지도 이게 얘기가 나온 거라 보면은 뭐, 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는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떠한 좀 징조가 있었지 않겠나. 자, 그래서 지금 TSMC를 따라잡기도 조금 애매한데, 자,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일단은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만약에 이걸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은 어느 정도 정말 예, 전쟁적인 측면이 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혼조세에 빠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나타나는데요. 네. 협상에 나선 것 같지는 않다라며 M&A에 대한 설의 여지를 남겼다. 뭐 오버라는 주장도 있고 일단 여러 가지 일각에서는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좀 크게 삼성전자의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회원님들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매매를 좀 하셔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인용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TSMC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시장 구도가 안개 속으로 향하는 듯하다.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구체적인 미국의 신규 투자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 리더십 확보가 급선무. 일단은 네, 이재용 회장의 일단 사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결단을 강력하게 좀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를 어찌 됐던 간에 지금 2분기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3분기 역시나 디램에 대한 가격 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매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크게 별 무리 없이 작용을 할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금은 주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 못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저는 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IT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 9월 초부터 한 1월 정도 네, 요때까지가 성수기다라고 보시고 매매를 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삼성전자를 내가 뭐 9만 전자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네, 물타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춰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만 물타기를 한데 제가 생각을 하는 관점에서는 자, 8월 말까지가 매수를 하는 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한 번에 단한 번에 매매를 뭐한 방에 빵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안개 속에 좀 갇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8월 중하순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매매를 해서 평단가를 좀 꾸준하게 낮춰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매수들을 통해서 단가를 좀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런 형태의 매매 방식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네요. 자, 지금의 삼성전자는 지금 텍사스 쪽에 좀 새로운 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글로벌 쪽, 그리고 국내 쪽에도 이런 부지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 파운드리 시장이라던가 이런 쪽이 조금은 혼조세로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뭐 매출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는 주식 투자라는 것들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치와 값어치들을 미리 주가로 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좀 확실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갈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좀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면서 하반기, 지금 7월 달부터 매매를 진행한 것들, 자, 20%, 그 다음에 40%. 벌써 이렇게 또, 벌써 2주가 지나면서 주가의 수익률이 한이 정도씩 이렇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자, 뭐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한 것들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먹어가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자, 뭐 118%도 있고, 뭐 많이들 있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네. 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오셔가지고 빠르게 매매를 하셔야 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벌어 가신 분들은 뭐 진짜 1억 3천만 원, 1억 4천만 원 이렇게도 뭐 벌어 가시고도 했는데, 자, 이런 종목들 얻어가고 싶다. 뭐 가격이 뭐 정말 저렴하죠. 우리가 한두 종목 매매만 잘못해도 몇십만 원씩 깨지니까. 근데 지금 50만 원에 네, 5달.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꼴밖에 안 합니다. 10만 원 투자하셔가지고 종목도 받아보시고 내가 어떤 식으로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내 계좌가 보다 더 윤택해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네,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뭐 이렇게 설명해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의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휴대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셔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의 가족이 되실 수 있게. 그래서 가족이 되셔서 오신 분들 지금 정말 그러니까 제가 4개월짜리 상품을 원래 진행을 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오픈을 하자마자 정말 재계약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셔가지고 뭐 물론 최근에 수익률이 너무나도 좋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저희는 뭐 이게 뭐 불안한 감 없이, 네, 진짜 쭉쭉 치고 나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뭐, 오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설명드리지만, 뭐, 캔코아도 뭐, 그렇고, 뭐, 지금 뭐, 계속해서 단일 판매 계약들 나타나고 있고, 네, 뭐, 덴티움, 네, 좋죠. 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쭉쭉 가고 있으시니까, 이 방에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인분들도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게 가격, 목표가, 손절가, 네,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매매 잘 잡아 가시고요. 저희 쪽 가족이 아직까지 못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아래 휴대폰 전화번호로 성함 남겨주셔서 저희 쪽 가족이 되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럼 하반기 대응 잘 하시고요. 삼성전자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이런 얘기들 제가 계속 진행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해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종목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